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옆에 남자친구분 어디 계시죠? 아, 그럼 그냥 친구분 혹시 어디 계시죠? 뭐 사러 갔다고요? 치킨이요. 저희가 오늘 한강에서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서 한강에 나와서 사람분들 만나고 인터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고 뭐 요즘에 뭐 고민거리는 뭐가 있고 이런 거. 아, 저 방송하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아, 지금 저희 방송 이렇게 라이브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세요. 예. 혹시 친구분은 그 여자 아니면 남자? 남자. 친구분은 혹시 얼마나 걸리신데요? 치킨 사러 오시는 데까지? 아, 배달한 거 받으러 갔군요. 그럼 배달한 거 받으러 오는 한 3분 인터뷰 괜찮을까요? 네,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야, 와인도 사셨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왜냐면 이거 한강 나오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사연도 있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 댓글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올라오는지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야, 이쁘다. 썸남이겠죠, 아무래도?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그럼 저스트 프렌드? 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2년 반 만에? 그 동생분도 우리 누나분을 그냥 누나로 생각할까요? 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아, 그럼 오늘의 주제는 여자친구랑 헤어짐. 아, 그냥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누님 저기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있고 남친구가 뭐래요? 아는 남동생 헤어져가지고. 아,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왜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아니요. 저 와이파이. 아, 저 여기 한국에 안 사는거든요. 아, 호주 분이세요? 아니요. 미국 분? 러시아 분? 일본에 살아요. 일본 분? 네. 어, 아니, 일본 됐어. 사람은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살아요. 아, 일본. 요즘에 제가 일본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일본어로 대화 가능하세요? 인터뷰 가능할까? 이시요? 네. 하이. 또 고래와 도모다치노 또 치킨. 응. 고래와 곤방아. 곤방아. 빨리 와. 하이크 기대. 하이크 기대. 내가 가. 그러면 일본어로. 아, 일본어로? 일본어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여기도 모시마스. 久しぶりに 서울에 기대 한강에 기마시다. 음흠. 오랜만에 한강에 나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고 네, 기분도 좋습니다. 하이. 그럼 남자친구면 일본 분이겠다.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에요. 아,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호주 사람?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안 사는? 일본에 살아요. 아, 네. 같은 일본에 사는. 일본에 네. 언제 가세요? 아, 다음 주. 저 어제 와가지고. 어제 오셨어요. 저희 방송이 또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일본에 돌아가셨을 때도 다시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아, 그런 얘기는 먼저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가 그런가? 아, 미안하게 됐네. 스미마센. 예. 네. 우리 여자친구분 일본 이름 있나요? 일본에서? 아, 예, 있어요. 어떤 이름? 아, 마키나. 마키나? 네. 어떤 뜻이 있나요? 네, 원래 드렉스 엑스 마키나라는 원래 멕시코 언어인데요. 그 이제 순간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순간을 드라마 연극 옛날에 연극에 연극 그 순간을 확 바꾸는 그런 그런 상황을 드렉스 엑스 마키나라고 했어요. 아~ 그거를 이제 마키나라 이름을 따서 마키나라고. 시청자분들이 그 변기가 마키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길이 마키나. 네, 이거 무슨 뭐 한다는데 모르겠어 뭐 하는지 나중에. 아, 우리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입니다. 헤어지셨죠? 예, 네, 저도 헤어졌습니다. 예. 네. 아, 다음에 유튜브. 예. 뭐...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혹시 제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어떤 분인지. 알아? 거기 앉아주시면 같이 혹시 위험한 분이냐고요? 아, 얘 유명한 분이냐고? 유메나. 아, 그럼 저 하나 말하고 싶어요. 유명한 분이면. 네네. 저는 김여희라고 하는데. 김여희 씨. 여희요. 김여희 씨. 네. 일본에서 지금 가수 활동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오, 우리 지금 트루디 알아요? 언프리 랩스타? 트루디, 제시. 아, 제가 TV를 못 봐. 아, 어쨌든 되게 유명한 연예인분이랑 지금 인터뷰 하고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연예인분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 가수분들. 아, 그래요? 김여희 씨. 아,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는 제 본명은 김여희인데요. 네. 일본에서 지금 마키나라는 이름으로 싱어송라이터고요.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9월 7일 날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발매가 됐어요. 9월 7일 날? 네. 그럼 멜론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아, 근데 멜론에서는 검색이 죄송해요 안 되고요. 그러면 아이튠즈에서 마키나 지금 저희 앨범 가 있는 알려주세요. 야, 이런 인연이 있네. 저희 방송에 뭐 손승현 씨, 에일리. 아, 정말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이거 앨범 카드인데요. 이렇게 마키나 이렇게 M A C H I N A 컬럼이라는 앨범. 마 차이나.
마키나요. 차이는 아니고. 어, 마키나. 여튼 이거 앨범 냈으니까요. 괜찮으시면은 2번 트랙하고 6곡이 들어있는데 2번 트랙하고 6번 트랙이 한국말로 돼 있는 가사도 있으니까요. 괜찮으시면 들어봐주세요. 좋습니다. 아이튠즈에서 마키나 검색하시면은 또 이런 인연이 있네요. 아, 그리고 유튜브에서요. 예. 그래. 여희 뮤직이라고 치시면은 제가 활동한 채널. 네. 와, 마이 채널 쿤티비. 쿤티비? 우리 채널 유튜브 유튜브 아노 또 코레와 또 와타시와 또 채널 또 코레와 와타시와 유튜브 채널 최군 TV. 인기가 엄청 많으신 분이구나. 고래와 또 이러크쇼 이렇게. 오, 좋다 좋다 좋다. 그럼 좋다 좋다. 그럼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니까 한 번 더 언급해 주세요. 왜냐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갈 수 있게. 아, 그래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요. 여희 뮤직. YEOHEEMUSIC를 치시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커버곡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죠? 아, 저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그럼 알려주세요. 지금 몇 명이죠? 지금 3,000명인가요? 3,000명? 지금 바로 핸드폰 확인해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거 확인시켜드릴게요. 아, 그리고 동생분 앉아주세요.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저 금방 갈 테니까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지금 핸드폰 없으세요? 아, 저 와이파이 로밍을 안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가 우리 여희 씨가 3,000 몇 명이요? 3,000 명이요. 여희 뮤직? 네. 영어로 쳐야 돼요. 죄송해요. 써줘, 써줘. 근데, 네. 저 한잔 해쉬요? 아니, 저 와인 알콜 냄새 확 나네. 아니, 맥주 이거 마셨는데 오랜만에 카스 마시는데. 그래, 아사히 먹고 삿포로 먹다가. 맞아요. 카스 좋아요. 여기면 뜨네. 네. 스리가사, 스바이, 스바이. 스보이, 스보이. 좀 들었어? 아니요. 이게 그게 있어서 딜레이가 있어. 그렇죠. 근데 말이죠. 머리 색깔만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기에 딱 보시면 녹색으로. 아, 네. 예, 어떻게 뭐 녹조 현상처럼. 요거 어떻게 머리 요거는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이건 새로운 앨범 컨셉에 맞춰서. 새로운 앨범 컨셉에 맞춰서 9월 네. 7일에 발견됐으니까 아이튠즈에서 진짜 따끈따끈한 앨범 여러분들 들어볼 수 있고. 아이튠즈에서 저희가 스트리밍 좀 많이 하면 여희 씨한테 도움이 됩니까? 사주시면 되게 고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계속 관심만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남자의 자격이 나왔었어요? 아, 네. 와, 우리 네티즌분들 대단합니다. 앨범 자켓도 이쁘다. 남자의 자격. 예전에 김여희라는 이름 누구 있었는데 아이폰이요 뭐 있어? 아, 저요, 저요. 그게 저요. 맞아요. 네? 아이폰 나왔을 때 처음 아이폰으로 이렇게 뚜뚜 두드려가지고 유명해. 네. 나 그럼 본 적 있어. 우리 만난 적 있어. 어디서? 신사동에서 무슨 저기 무슨 뭐야 무슨 저기 뭐야 그 뭐라고 하지 저기 뭐라고 하냐 그 바자회인데 뭐 좋은 거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혹시 정진우 몰라요? 정진우? 아시죠? 알죠. 진우 형 캐나다에서 온 형. 진우 형이 그때 나 인사시켜 줬었어. 알베르토랑 같이 반갑네. 나 누군지 알아. 그때 그 청담동 뭐 하여튼 무슨 라운지였는데 되게 좋은 바자회 같은 데였는데 뭐 약간 그 같이 나 그거 뭐야 샴페인 단짠했어. 여희 씨 알아. 그 맞죠? 내가 처음에 여희? 아이튠즈 여희? 예전에 아이폰 이렇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기억나는 그때 나 방송 중이었어. 아, 그래요? 그래 알죠? 야 2년이네. 아니 앉아서 그렇구나.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 근데 미안하네 또. 헤어지셨어요? 아니 나 이렇게 유명한 분인지 모르고 다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아, 누군지 모르니까 어차피 방송에 안 나왔으니까. 저도 헤어졌거든요. 너 최근에 헤어져서 여자친구랑 헤어져 남자친구냐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 여자친구랑 최근에 헤어졌다고 얘기했다고 나한테. 얼마나 만나시다 헤어지셨어요? 실례지만. 아, 오케이. 노 코멘트. 오케이. 88년생 나 알아요, 여희 씨. 근데 나 솔직히 그때 말할까? 여희 씨, 나 이거 얘기해도 되겠다. 뭐 친하니까 이제 뭐 편하니까. 또 인사를 했는데 되게 시크한 거야. 안녕하세요. 나는 이제 처음 만난 여성분이고 예쁘니까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 예? 하길래 이씨 싸가지 없네. 손을 죄송해요. 제가 시크해. 아니, 낯에 좀 가려가지고. 맞아. 낯가리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욕 많이 먹었어요. 관계자분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 너 지금 뭐 아이폰 좀 떴다고 너 오해를. 정말 그게 아니고 저는 제가 약간 낯도 많이 가리고 좀 제가 잘못이죠. 아는 분이었네 여희 씨. 네. 근데 지금 일본 왜 가 있어요? 아,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새롭게 제 음악 제가 지금 이 앨범은요. 제가 뭐 작사 작곡 뭐 트랙까지 다 혼자서 만들고 있거든요. 인디로.
같아서 저의 이제 음악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여희 검색어 떴네. 어디 검색어 떴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어가지고 저도 구독했어요. 인연이야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희 씨, 그러면 우리 동생분하고 또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게 오늘 죽 있고 또 치킨이 식으면 안 되니까 치킨이 어디 겁니까? 저기 강정 치킨. 네, 좋았어요. 자, 우리 여희 씨 또 일본으로 곧 돌아가시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또 한국의 어떤 음악 또 많이 알리실 거고 여러분들 인터넷 있으니까 늘 확인할 수 있네. 그 간단하게 그 나온 음악 중에 그 후렴구만 하나만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한국어로. 한국어 곡은 힘들고요. 일본어고. 일본어고 BPM 89이라는. BPM 89. Reality spills through his golden fingers like the desert sand. It is too still the night away from the moon's blaze. 네, 재즈네, 재즈. 야, 반응들 대박입니다. 네. 좋다, 목소리 좋다, 음색 지린다 올라오는데 다음에 한국에 언제 옵니까? 기회가 생기면 오는데. 그러면 다음에 한국 오시면 저희 방송에 정식 게스트로 한번 나와주세요. 정말요? 네, 저희 방송에 뭐 에일리 씨도 아까 말했지만 있고 뭐 인순이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장혜진 선배님부터 해가지고 뭐 요즘에 뭐 유성훈 씨 뭐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제가 또 빨리 가야 되니까 또 예의입니다. 네. 그래도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예. 네. 이게 한국 연락처예요? 아, 아니구나. 한국 연락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인스타그램 하세요? 네, 해요. 인스타그램 네.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네. 그러면은 팔로우를 해놓고 인맥을 보내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요. 인연이네. 여기서 본인 여인이지. 영어죠. 네. 나 영어. 잠깐만요. 그때 만나뵌 적이 있구나. 그래, 이제 그 바자회 할 때 알바리터도 있었고 그날 그 이탈리아형.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재수없게 불었나요? 아니야. 저도 어디서 존재감 있는 얼굴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인상을 드렸다면 아니야, 죄송해요. 아니야. 그냥 해본 얘기요? 네. 이거 맞죠? 네, 맞아요. 내가 팔로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로우.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가서 나 팔로잉을 할게요. 나 팔로우 한 명이야. 나 하나야, 지금. 아, 정말요? 여의 하나야,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아,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이 가는 거니까 또 알려드리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 명함이요? 아, 맞다. 명함 하나 드리고 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다음에 CD 하나 드릴게요. 진짜로요? 네. 영광입니다. 와. 아리가또 고자. 아이고,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아 형 명함 있니? 없구나. 오케이. 그래도 인스타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누군가요? 전민재.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 여의 씨 여의 뮤직 네. 유튜브에서는 아이튠즈에서 많이 검색해 주시고 저희는 또 다른 인연을 찾아 쏟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정말 영광이었고. 네, 감사했습니다. 정말. 네. 우리 동생분한테 좋은 또 스토리. 네. 스토리. 좋은 치킨 먹겠습니다. 네, 좋은 또 카운셀링 해주시고 저희는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올라옵니다. 신기하다. 좋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일본 돌아가시면 유튜브에서 최군TV, 쿤TV 검색하시면 본인 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일본에 있는 그 보이프렌드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까? 아니요. No comment.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전거 조심. 신기하네. 아니, 왜 어디서 뱀분인가 했어. 여희씨라 그래가지고. 인연이라고 아주 거부할 수가 없죠. 가자. 나 때문에 예쁘긴 예쁘네. 선생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강아지 견주님 되세요? 그 혹시 중국 강아지 그 강아지 맞나요? 혹시 괜찮으시면 강아지 저희가 좀 살짝만 이렇게 카메라에 좀 담아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강아지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뭉치요. 뭉치? 사람을 물 수도 있어요. 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런 강아지가 있다니. 뭉치가 그럼 견종이 어떻게 되죠? 차오차오요. 차오차오, 그렇죠. 정확히 차오차오. 물 수도 있다니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네요. 그 몇 살이에요? 1년이요. 1년. 선생님 왜냐면은 진짜 강아지 많이 키우지만 진짜 보기 힘든 강아지잖아요. 네. 선생님 원래 차오차오에 좀 관심이 좀 있으셨었어요? 아니면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신 거예요? 여성분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네, 친구랑. 아, 친구랑 같이? 그 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언제 좀 가장 좀 공격적인 성향이 되나요? 예민할 때 덥거나 예민. 아, 지금 약간 더운 거죠? 아, 이 친구한테는 지금 날씨가 좀 더운 날씨인가요? 원래 좀 추운 지방에 좀 사는 털이 많아서? 겨울에 한강에 오면 좋아하는 게 밖에 없어요. 아, 겨울에 한강에 오면 겨울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감사드립니다. 참 이게 대형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여성으로서 키우시는데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힘드신 건 없으세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키운다거나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털 빠짐이 제일 힘들고 짖는 건 어때요? 소음 문제는? 잘 짖지 않아요. 아, 안 짖어요? 차우차우만의 좀 매력은 뭘까요? 강아지 진짜 매력이 다 있는데 시크한 성격. 아, 시크한 성격. 얼굴 보이기엔 되게 온순하고 되게 약간 곰 같을 것 같은데 시크한가 봐요, 그쵸? 다른 강아지들처럼 막 달려들지 않아요. 할거 막 이러잖아요. 아, 네네. 자기 할거 하면서. 어, 약간 고양이 느낌 나네요. 개냥이 느낌. 어, 딱 1년 된 여러분들 뭉치. 털뭉치 할 때 뭉치. 네. 어, 감사드립니다. 예, 턱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침. 네, 갈기털에 침이 묻어가지고. 아, 본인의 갈기털에 침이 묻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만지면 물 수도 있다는 거죠? 어, 물리면 아프니까요. 안 물려야죠. 제가 이제 저렇게 큰 남자들 포메라니안 두 마리 키우거든요. 예, 비웃어. 그렇죠. 다들 제가 강아지 키우고 있으면 혹시 연변 개장수 같다고 개궁친 사람 같다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닌데 보통 저는 이런 강아지랑 어울리는데. 아, 좋습니다. 오늘 이제 산책 나오신 거예요? 두 분이서 키우시는 거고? 어, 알겠습니다. 뭉치, 그 앉아 뭐 손 이런 것도 하나요? 근데 제가 하면 위험할 수 있겠죠? 도전 한번 해볼까요? 뭉치,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지, 잘했어. 뭉치, 헉헉대! 그렇지, 잘했어. 뭉치 하이파이. 네, 개그맨 최군의 아프리카 TV고요. 생방은 아프리카 TV로 되고 유튜브로는 업로드. 예,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아세요? 유명하세요.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 악플 없어요. 강아지 위주로 이게 댓글 좀 보여드릴까요? 댓글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크크크. 예, 개착함. 뭉치 하이파이브 모른다. 뭉치 하이파이브 개무시했다고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이파이브? 예, 제가 견주님이. 예, 뭉치 괜찮아? 나 괜찮아. 자, 뭉치 하이파이. 주인 아니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뭉치, 뭉치야. 주인님. 주인님 맞으십니까? 뭉치야, 하이파이. 맞았어. 전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도 강아지 이제 키운 지 2년 다 됐는데요.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배변도 엄청나죠. 근데 사람들이 대형견인 줄 알았는데 차원차원이 중형견. 아, 중형견이에요. 대중소로 나뉘는 거고. 털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 큰 건가요? 어, 수컷이죠. 아, 저희 아까 애들 데려오면은 난리 날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고 계속 보니까 또 매력이 느껴지네요. 진짜 막 인간한테 달려들거나 애교 부리고 이런 게 전혀 없네요. 지 할 거 하고. 약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미래는 어떤 내가 강아지가 될까, 장래 희망이라든지. 중국어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스, 뭉칠. 어, 필요 전혀 없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산책? 아, 얼마 안 되신 거고. 알겠습니다. 둘 이렇게 소중하게 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최군TV였고, 뭉치 이쁜 모습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시면 내일 일어나셔서 유튜브에서 최군TV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할 수 있고, 이렇게 댓글도 이렇게 예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실례지만 혹시 하시는 일이 약간 좀 연예계 쪽이신가요? 네? 그렇군요. 왜냐면은 지금 약간 쌩얼이시지만, 쌩얼이신가요? 간단한 비비크림 정도만. 그래서 마스크 빨리 하셔야 돼요. 예, 느낌이 있어요. 우리 또 액터들은, 또 모델들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작품 잘 보겠습니다. 최군이었습니다. 나중에 작품 나오면 정식으로 한번 줬습니다. 안녕. 인스타그램에 차우차우 검색하면 나오겠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후기 대박? 연예인 스캔 능력? 동족 확인 본능. 아리수 좀 먹어보자. 너도 좀 마실 건 마셔. 이 친구들 봐라. 농구하는 여자? 카메라 조심. 아,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저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세요 혹시? 본 것 같아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지금 커플이신가요? 네. 우리 여성분도 농구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봤거든요. 프로 선수 말고 이렇게 아마추어. 네. 아마추어시죠? 예, 네, 농구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좀 이따 괜찮으시면 저희 카메라 좀 담아가도 될까? 농구하는 거 말고 여성분 혹시 자유투 하는 것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어서 한강 농구녀라고 한농녀. 아, 그러면은 농구하지 말고 제가 간단하게 옆에 앉아서 한 1분만 인터뷰해도 괜찮을까요? 얼굴 나와요? 얼굴 나오는 거 좀 부담되세요? 네.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밑으로, 목점 밑으로 찍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농구공 위주로 찍을까요? 오케이. 감독님 농구공 위주로 찍어주세요. 농구공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아, 부끄부끄? 부끄부끄? 그거 리스펙. 존중해야죠. 알겠습니다. 얼굴 안 나왔고 지금 이렇게 농구공 위주로 좀 찍었다는 거.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괜찮으시면 공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자유타 한 번만. 아, 또 시청자분들이 워낙 또. 한 번을 안 들어갈, 들어갈 때까지.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농구공,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토스. 이러다가 연예인 만나면 대박인데. 대박. 조심 조심. 차우차우 저기 가네.
치킨에 맥주 어때? 연예인 같은데. 연예인이다. 얘 연예인 맞다. 얘 연예인이다. 버퍼링이 우리만 있나? 버퍼링이 우리만 있어? 아, 안녕하세요. 버퍼링 여러분도 없어요? 나만 있어요? 어, 안녕. 인사했으니 난 따라가야지. 안녕하세요. 한강. 어, 싫어, 싫어. 어, 싫으면 가야지. 어, 난 또 가야지. 아, 어디서 찾지? 한번 여쭤봐야겠다. 카메라 찍지 말고. 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근처에서 좀 연예인스러우신 분 좀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냥 감 나와서 그냥, 어, 한강에서 정말 연예 활동 하시는 분들을 좀 찾고 있는데, 좀 비스꼬름한 분들 본 적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제보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인들은 아니시고. 아니신 거죠? 거짓말하면 3대가 망해? 깜짝 놀랄 거야? 재수가 없을걸? 거짓말 아니죠? 알겠습니다.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직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있을까? 은근히 찾으면 꿀잼이거든. 나만 버퍼링 있는 거죠, 여러분? 없죠? 나만 KT야. 나만 KT야. 그럼 됐어. 여러분들만 버퍼링 없으면 돼요. 나만 KT야. 나만 KT야. 아, SK. 우와, 빠르다. 틱톡. 온앤온 온앤온. 한강 망원공원에서 짠 남주역 봤음. 이 OM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범죄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최민식 아저씨 돌잔치 했던 거. 뇌부님. 그 아시죠? 범죄와의 전쟁 마지막 장면. 돌잔치 했던 거기. 뇌부님. 딴딴딴딴딴. 전 이런 거 눈썰미. 기가 막히죠? 무한도전 나온대. 맞아. 오. 맨날 다녔는데 처음 봤어요? 슈퍼스타K 면접 본데? 아, 맞습니다. 여쭤봐야겠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한강 나오셨다고 혹시 연예인 좀 스러운 분들 감사합니다. 죄송한가요? 그러면 예끼 혼내야지.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괜찮아요. 내 것만 그런가 봐. 나 왜 이렇게 숨 차지? 뭐 했지? 아, 농구. 와, 그 볼 한 번 던졌다고 숨이 차냐. 쓰레기 체력. 코스모스 벌써 폈어.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길을. 아, 맞다 맞다. 신현이가 이쪽으로 가볼까? 개똥 조심. 아, 여러분들이 또 KT인데 안 끊긴다고 하시는데, 저가 같은 KT여도 제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한강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 오, 커플 피어. 여기는 무슨 럭비장 같다. 그치? 어. 와. 럭비장 같아. 오. 오. 저기도 찍어줘, 배. 배 찍어 좋아. 오, 멋있어. 멋있어. 느낌 있어. 아, 야경 죽여. 아, 멋있어, 멋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꼬벅, 혹시 강아지들이랑 산책 나오셨나요?
예, 저희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강 나오시는 분들 어떻게 나오셨고 어떤 관계로 나오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집에 가고 있거든요. 네. 생방송 되고 있는데 얼굴 안 찍고 있는데 댓글 미리 보여드릴게요. 댓글 걱정하실까봐 안 나와요. 지금 저만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방송인지 한번 보기만 하면 되잖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맛만 봐. 안 사도 돼. 맛만 봐. 댓글 봐. 안 나와. 안 나와. 나만 나와. 싶으대요. 강아지 싶으대요. 오, 강아지 저도 아이고 강아지 저 야광 줄 어디서 사신 거예요? 나도 필요한데. 아 저거요? 이 친구 스피치인가요? 포메인가요? 포메예요. 포메. 만지면 물어요, 걔네. 나? 네. 나 포메 두 마리 아빠라서. 개들이 나 엄청 좋아해요, 진짜로. 괜찮은데. 쟤 물어요? 빠나워요, 네. 고가요 앉아 하나. 자, 이름이 뭐예요, 저 친구? 모찌.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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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찌,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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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자.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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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모찌, 모찌. 넌 날, 너 얘 이름 뭐예요? 모찌. 얘는 모카요. 모카, 모카, 카페. 모찌, 모찌, 모 그만하겠습니다. 예, 개무시를 당해. 모찌. 못지 아저씨한테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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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알았어 앉아 앉지마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갈게 알았어 갈게 갈게 아 이거 가져가려고 그래 내꺼 핸드폰 내꺼 내꺼 갤럭시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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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런 못지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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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잖아 가면 돼 에이씨 가면 되지 걔 잘 키우셨네 갈게 이런 씨 왜 따라와 너 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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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무시 코스 피 따라와 왜 어휴 저기 뭐 입구에 사람들이 많네 뭐 촬영하나 봐 별이와 풍이가 보고 싶다고 우리 강아지들 날 사랑해주는 강아지가 최고죠 뭐 이벤트 하나 보다 한강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 멋있다 뭔가 뭔가 멋있다 데이트 코스로 많이 하는 데 같아 중목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바빠요? Yeah, sorry 바빠요? 오케이 굿데이 죄송합니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여기 횡단보도가 없다